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일단 이 사건이 야당 인사를 겨냥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작전이냐, 아니면 청와대 해명대로 그냥 단순 이첩에 불과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관측 중에서 여러분은 한번 어느 쪽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입니다. 경찰이 청와대에 9차례 수사장을 보고했다. 자, 이걸 보고 좀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경찰, 2017년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첩보를 전달받은 뒤 김기현 주변 압수수색 한달 전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압수수색 들어가기 한달 전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 다 보고했다. 9차례나 보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9번 정보 공유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단순 이첩일 뿐 보고받은 거 없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해명한 것과 지금 경찰의 설명이 완전 배치돼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청와대 일일이 보고한 경찰, 청와대에 올린 정보 중 압수수색 당일, 오늘 오후에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보고 내용이 포함된 문서까지 보고가 됐어요. 검찰은 사실상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청와대 계셨잖아요. 김 장관님. 두 가지 시각이에요. 청와대는 우리는 뭐 그냥 단순히 이첩했다. 쟤들이 보고한 거다. 라는 거고, 검찰의 시각은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거다. 어느 쪽입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그 기자들도 그렇고 육하원 측에서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했느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냥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딱 백원우 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백원우 민정수석실에서는 특별감찰반을 별도로 운영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공식적으로 직제를 줬다면 친인척 관리팀이라고 부릅니다. 팀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 또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계신 분들이 혹시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사실상 공직자 못지않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팀 안에서도 다시 사람을 잘라서 일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창성동 5층에 별관에 근무를 했는데 탁 찍어서 무슨 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을, 현재까지 이제 나온 건두 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경찰 출신으로 별관 사무실에 별도로 두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친인척 관리해, 일을 할때 같이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부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제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김기현 시장님이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이었나요? 우리가 모르던 혹시 뭐 그런 핏줄 관계가 있나? 전혀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냥 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다른 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몇명 있지도 않은 광역시장 콕 찍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첩하고 끝낸 게 아니라, 요 문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진술이 뭐가 확보됐다고 나오냐면, 그 별도 기동대가 울산을 직접 방문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만 9번을 복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울산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 잘하고 있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첩하고 끝낸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해서는 알 될지를 넘어가지고 권한밖에 일을 한 겁니까? 그 울산은 왜 가고 왜 챙겼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원우 비서관도 답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조국 수석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직제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청와대 사표 내지 않고 그 청와대 직원 명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울산경찰청 만나고 이렇게 한 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백원우 전 비서관의 입장입니다. 단순 이첩한 것 이상, 그 이상이 아니다. 이첩이다라는 거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사안조차 아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안 했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 겨냥하는 것.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강산 변호사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지금 나를, 검찰이 지금 정권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근데 갑자기 이제 저런 이번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백은우 전 비서관의 말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단 이첩이든 하명이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무혐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 무혐의가 결정이 됐는데 그 검찰의 이제 무혐의 결정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무혐의 결정문은 세 쪽에서 한 5쪽 정도 되거든요. 또 물론 뭐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이렇게 무혐의 결정문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검에서 무혐의 결정한 결정문이 99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근데 99쪽 중에서도 거기 내용에 바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 문건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 무죄가 될 걸 뻔한데 근데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 올렸겠죠. 이걸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일일이 왜 무혐의 하는가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마 검찰에서 볼 때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사를 정상적인 수사 말고 아주 부정적인 수사는 둘러볼 수 있어요. 하나가 청탁 수사예요. 청탁 수사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는 게 청탁 수사고 그다음에 하명 수사예요. 하명은 권력기관에서 하명에게 하명 수사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그 당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하명 수사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던 걸 보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그런데 이첩과 하명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첩은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첩 많이 합니다. 이첩은 주로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자기 권한 범위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첩을 하죠. 그런데 이첩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지 않아요. 예. 절대적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하명은 일단 내려 보내놓고 계속적으로 진행사고를 보고 받는 것이 하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 단순 이첩이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 주장을 하지만 근데 검찰의 바람을 시각을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홉 번이나 경찰에서도 공유를 했다고 경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첩을 받으면 여론 동향이랄지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에 이첩하면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속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론의 문제가 있어서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공유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경찰서 얘기하는 것이 엇박자 날 뿐만 아니라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낮다. 그렇죠. 또 경찰의 얘기도 또 맞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경찰이 검찰이 이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